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역대급으로 2,500억 달러가 몰래, 중국 정부 몰래 해외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 한 몇 년 전부터 강력한 그 자본 유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5,000불 이상 달러는 못 바꾸게 해요, 1인당. 이거를 위반하면 뭐, 몰래 송금하려던 금액의 최대 뭐 반까지 벌금으로 압수하고 심하면 철창행까지 보내는데,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이징의 정책이 있으면은 중국 인민들의 대책이 있다니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중국 부유층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데,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게 홍콩 경매시장을 이용한 거랍니다. 저 기사를 보시면 중국의 유명한 산유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저렇게 뒤에 저 그림 뒤에 있듯이 이렇게 누드를 약간 그 재미있게 표현해 갖고 그리는데,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중국 작가 저 사진 하나가 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요거로 산 사람은 누군지 모른대요. 사고 나서 홀연히 사라졌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부자 입장에서는 베이징 당국이 외화를 통제하면은 빠져나온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중국의 유명 작가의 그림을 사가지고 뭐 100억, 200억짜리 사가지고 그러니까 슬쩍 홍콩으로 들어오면 돼요. 뭐 그림 갖고 들어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홍콩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팔고 그러면 이게 현금화가 되잖아요. 근데 홍콩은 중국 본토하고 달리 외화 통제를 심하게 안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파이낸셜 허브니까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해외로 빼가지고 돈을 현금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나라에서 도망치자, 중국에서 약 60조 원 규모가 암호화폐로 해외로 그냥 내뺐습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중국이 2021년부터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자꾸 돈이 나가니까.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중국 정부가 규제합니까? 주된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못 바꾸지만 중간에 또 이런 에이전트가 있나 봐요. 조금 돈도 주면 이 에이전트를 해갖고 이 암호화폐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디지털 월렛 전자지구에다 보관해가지고 해외 나갈 때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그냥 여행용 가면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 가서 이거를 암호화폐를 까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근데 이 암호화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부유층이 가장 선호한 거는 테더, 저 사진을 보면 테더라는 암호화폐인데, 왜 이 암호화폐를 선호하냐면 이게 달러 가치하고 연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해외로 돈 빼내는데 이 태도가 최고죠. 뭐 안전하게 빼낼 수 있고, 네, 달러 가치하고 연동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리스크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빼내는 방법, 이건 중국 기업 같은 건데 이전 가격을 조정합니다. 이거는 글로벌 컴퍼니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트랜스퍼 프라이싱 그래가지고 이 물건을 수입하잖아요. 뭐 이 독일에서 뭐 한 10억 불어치를 수입하면 수입 대금을 30억 불로 가짜로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30억 불 나게 독일을 나게 맹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억 불은 독일의 수출업자한테 주고 20억 불은 해외로 빼달린 거죠. 이거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써먹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할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중국의 부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해외 유령에서, 특히 텍스 헤븐 컨트리, 뭐 바마나 이런데 허세천국 이런 나라에다 유령회사를 맹기려고 이제 빼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빼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 직접 투자를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독일이나 뭐 인도, 베트남에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뭐 그러면 중국 정부가 승인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뭐 일부는 공장 짓든 만지지 하고 해외로 빼돌리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금년 2, 4분기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아웃바운드가 무려 860억 불이 더 커요.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중국 부자,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 몰래 돈을 빼낼까 하면, 첫째,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바에는 모두가 중국 경제의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면 돈과 인재가 모입니다. 덩샤오핑의 도강양화 시대, 중국이 확 일어났을 때는 해외 유학 갔던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자진해서 중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저도 프랑스에 유학할 때 중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상하이 출신인데 그냥 자기는 프랑스에서 하는 것보다 중국 가서 막 떠오르는 중국 가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게 좋다고 해외에 나갔던 많은 유학생들이 그 중국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화교 자본, 동남아에 있던 화교 자본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방 자본이 들어가고 중국에 번영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요. 중국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뭐 날리고 멕시코 국경통해서 미국 들어가려고 지금 말씀드린 돈이 빠져나온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자기가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같은 거면 투자할 때 좀 돈을 많이 벌는 투자 수익률이 높을 때 이런 거를 원하는데 과거에는 중국 부자들이 해외로 돈을 빼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가격이 팍팍 올리고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면 중국에 번영하니까 주식시장이 팍팍 올랐는데 요새는 거꾸로 부동산 위기, 주식도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로 왔다 갔다 하니까 투자 기회가 없으니까 어떤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해외로 돈을 빼내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일본, 한국 기업이 탈중국함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은 뭐 차이나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 밀착하고 있었는데 아 최근에 독일이 변심한 것 같아요. 숄츠 수상이 역대급 고위 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로 갑니다. 거의 모든 강요를 다 데려가고 독일의 탑 CEO들은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뭐 국방장관, 외무장관, 하백 경제장관 그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독일에서는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한 나라 너무 몰빵하다 망했다. 너무 몰빵하다. 첫 번째가 그 러시아 가스에 몰빵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지금 독일이 아주 난리고 두 번째는 차이나 시장에 우리가 너무 몰빵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야 이게 차이나 갖고 왔네. 뭐 차이나에서 완전히 발 빼겠다는 건 아니고 차이나 플러스 완 정책을 쓰자. 그리고 이제 탈중국이 이제 아직까지 독일 기업은 이렇게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독일 기업, 특히 독일 오토 기업들도 일본이나 한국의 오토 기업처럼 탈중국이 본격화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독일 정부하고 독일 오토 최고 경쟁자들이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거기서 나면 어디로 하느냐? 인도다, 인도. 그래갖고 지금 숄츠 수상이 역대급 고위 사절단을 이끌고 왔는데 불과 2년 전에는 숄츠 수상이 역대급 사절단을 이끌고 베이징 갔었어요. 2년 만에 독일의 입장이 바뀌고 베이징 입장에서 보면 변심한 거죠. 그 사실 독일과 인도의 무역량은 이미 독일과 일본의 무역량보다 많아지니까 독일이 점점 인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커 트라이어라고 독일 상공회사의 대무역 담당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독일한테 인도 시장을 리트머스 테스트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에서 나와서 가는 새로운 기회의 시장인데 첫째 시장 규모가 크고 또 인도 시장이 재밌게 노동 시장이 아주 매력적인 겁니다. 단순한 저가의 단순한 그 일 노동자도 많이 있지만 숙련 노동자도 그 인도에 무시 못하지 않게 많대요. 인도가 IT가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이 분야의 숙련 노동자도 많고 성장 잠재력 뭐 차이나가 지금 4%대에서 벅벅될 때 인도는 7%로 팍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디 수상 집권 후에 정치적인 안정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 독일이 인도에 투자한 거는 2022년에 약 275억 투자했는데 이거는 독일이 중국에 투자한 거에 약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2030년까지는 중국 투자의 40% 정도로 인도 투자를 올리겠다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빼갖고 인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독일 기업의 82%가 야 향후 5년간 인도 시장은 장밋빛이다 밝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게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독일 기업의 59%가 인도에 투자하겠다. 근데 불과 3년 전인 2021년 설문조사를 하면 36%만 인도에 투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36%에서 뭐 59%로 팍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독일에서도 죽 쓰고 차이나에서 죽 쓰는 게 폭스바겐이에요. 독일에서는 고비용 때문에 죽 쓰고 차이나에서는 점점 토종 중국 기업한테 밀려서 죽 쓰고 있는데 독일의 오토 업계가 인도에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은 인도에 두 개의 공장이 있는데 이거 대규모로 신규 공장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그룹인데 마힌드라 그룹하고 이제 그 자동차 관련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사진을 보이는 건 도이치라고 독일의 유명한 엔진 회사입니다. 엔진 회사인데 이 도이치가 인도의 타페 그룹이라는 거입니다. 타페가 세계 3위의 트랙터 만드는 공장인데 이 타페에 3만 개의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오토 관련 산업이 이제 인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DHL 있습니까? DHL도 이제 앞으로 뭐 내년이나 그때쯤에서 인도에 5억 불을 투자해갖고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씩씩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여러분한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중국이 뭐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하고 북한이 러시아 파병하고 그러는데 중국이 굉장히 입장이 애매하고 평양하고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죠. 왜냐면 평양은 차이나가 섭섭한 거예요. 왜 화끈하게 안 도와주느냐. 근데 중국이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미국이 철저히 중국을 감시하고 있잖아. 차이나, 만약에 유엔 제재를 피해서 불법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미국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실제로 뭐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뭐 차이나 대신 빵빵 하잖아요. 이 와중에 섣불리 북한에 도와줬다가 미국한테 걸리면 아주 차이나 대신 피곤하거든요. 가뜩이나 국내 경제도 안 좋고 국제적으로 어려운데.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리는 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야, 그 국경이 바로 맞대 있으니까 몰래 그냥 실어다 주면 되냐,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심양의 미국 총영사관이 있답니다. 그 심양의 미국 총영사관에 이제 외교관들이 있는데, 모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정보기관이 이제 신문을 세척해갖고 외교관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CIA 요원이 거기 있나 봐요. 이 요원들이, 저 압록강 철교 넘어가는 그 단둥 있지 않습니까? 단둥 철교가 좀 간단하죠. 철교에 빼 이렇게 거기서 어슬렁 그러면서 감시하고 있답니다. 카메라를 찍고, 아, 이 전문가들이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고 이러면 뭐가 넘어가는지 되게 알죠. 그러니까 이 베이징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